대통령 후보가 선거를 이렇게 추인하더라도 구속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바이든 후계 구도가 해리스를 지명했는데 지명한 것을 그 어떻든 간에 이제 미국이란 사회를 이렇게 보면은 과거의 2020년도 대통령 선거 전후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하고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법적 절차적 정당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절차적 정당성. 그러니까 헌법과 법규에 위반되지 않도록 현직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하는 그런 모습들이 역력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바이든이 해리스를 지명하더라도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대권 도전에 대한 의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일 텐데 그런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고 그다음에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하는 미국의 분위기나 이런 것을 밀어보게 될 그걸 생략하고 그냥 해리스가 뛰어드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게 되면은 바이든이 정격 사퇴를 하면은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11월 대선을 세 달 앞둔 민주당이 이번에 혼란을 어떻게 잘 수습할지 관심이 모여지는데 이번이 이제 미국 역사상 전례가 없는 상황이고 이제 민주당의 후보 추인 전당대회는 8월 19일부터 20일로 예정되어 있으니까 좀 늦췄지 않습니까? 8월 초에서 현대 미국 정치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개방형 전당대회가 열리게 되고 전당대회에서 한 후보가 대의원 과반을 얻을 때까지 투표가 계속될 예정이고 일각에서는 여론 분열을 막기 위해 바이든이 자신의 후임자를 지목할 수 있는 분석도 나오는데 뭐 이번에 어쨌든 본인 후계자는 해리스 부통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바이든은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후임자는 지목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거는 이제 사퇴 성명서가 나오기 전에 기사니까 성명서에서는 인돌스라는 표현을 아마 쓴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기술적 문제가 많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모아놓은 그런 그 경선 사용 비용을 이렇게 처분하는데도 다른 후보가 되면은 시간적으로 아마 압박감 같은 게 있는 모양이죠. 여론조사 결과와 후보 교체에 따른 기술적 문제를 감안할 때 기술적 문제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의 뒤를 이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그러나 뭐 그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은 또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미셸 오바마 전 대통령 배우자 피터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 글래첸 휘트먼 미시간 주지사 뭐 이런 사람들이 물망에 오른다 그런 내용인데 뭐 이변이 없으면은 해리스 부통령이 승계를 안 하겠느냐 선거 자금 등을 고려할 때도 해리스가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가 될 것 같고 이미 바이든 캠프는 기부금으로 9,100만 달러 정도의 현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바이든이 승계하게 되면은 이것을 사용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래서 AI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질문을 던져보니까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선거가 현실적 대안으로 가장 큰 거고 그 이유는 대선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첫 흑인 여성 후보의 상징성이 있고 그 다음에 캠프의 모금액을 짧은 시간 안에 유동화해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고 근데 이제 여기서는 항상 정치적 야심이 또 이익이 엇갈릴 수밖에 없으니까 아무튼 간에 간이 형식으로라도 경선이 실시가 돼야겠죠. 여기 보면은 일부 민주당 인사들은 단순 승계보다도 경선을 떠는 후보 선출을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한 논거는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은 교체 후보는 선거가 아닌 경선으로 선출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 개방형 또 미니 프라이머리 형식으로 경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대통령 후보가 사퇴하면서 지명을 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선거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 같은 게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많은 그런 부분들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참 어려운 결정이죠. 누가 보더라도 너무나 병약하게 보였기 때문에
대선을 경조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은 일이고 그다음에 설령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하더라도 임기를 마칠까 이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바이든 후보가 경선 레이스에서 물러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